자, 오늘도 기대를 걸어보겠고요. 또한 그 1라운드의 패배를 오늘 꼭 서력을 해주겠다. 김영환 선수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1쿼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의지의 공격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크의 덩크가 약간 빗나갔었는데 들어가는군요. 바로 던져보는데요.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자, 철저하게 스위치를 하면서 맡아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초 남겨두고 박내훈의 속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박내훈 세골미 다시 내렸습니다. 서정훈에게 하나 감치기. 김영환 노마클 레이어. 김영환 클라 5초 김영환 볼파 시도합니다. 바깥으로 패스하면서 클라크의 속점 속점 백구도 속점 바깥으로 와이드 오픈됐습니다. 박명훈의 속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클라크 리바운 다시 골밑 좋습니다. 클라크 이겨두고 김영환 한 명 제치고 김영환의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뛰어서 던지는 슛이었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네. 움켜쥐고 들어가 봅니다. 클라크 자 클라크 득점 인정입니다.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요. 바스켓 카운트가 많아. 클라크 다 올라갑니다. 골밑 성공. 되죠. 클라크에게. 자, 클라크 좋은 신장을 이용해서 훅슛. 아이 클라크. 스텝이 몇초 전은 바꿨어요. 추천 스틸 성공했습니다. 자, 빠르게 4대2 라운드 넘버에서 마운드 패스 레드 맨슨에게 맨슨. 뭐 세컨 브릭이나 화스길이. 백인선에게 백인선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로드 베스 다시 잡았습니다. 이들 버스에서 올라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는군요. 좁아요. 일단 정창현 선수 먼저 섰습니다. 정창현의 역전 승점 들어갑니다. 정창현 정창현의 엘루패스 좋았습니다. 클라크의 노크를 잘 활용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클라크 쫓깁니다. 그리고 패스 미스 다시 잡았군요. 클락! 클락의 덩크! 이 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런 면을 원하고 있거든요. 클락은 접해 들어가죠. 클락의 슛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김영환의 인사이드 좋았습니다. 자, 클락도 언더 바스켓. 골밑 득점 성공! 바스켓 카운! 3대2에요. 자, 왼쪽에 선수들이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배트슛! 득점 슛입니다! 공격이 또 끊기기 시작하는 부산 KT. 정창영 끝까지 밀고 옵니다. 마스크 탕! 정창영! 술과 저기까지 들어갈까라고 했었는데요. 정창영 선수. 그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박진수 들어갑니다. 다시 깨져면서 박진수! 벤슨. 자, 벤슨 슛. 벤슨. 벤슨.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탕! 사람 말이죠. 예. 이준의 패스. 안쪽으로 많이 흔들렸네요. 벤슨 덩크. 가르치기 성공했습니다. 박진수. 아, 그냥 박진수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력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되니까요. 예. 다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박진수. 박명 들어가면서 패스 좋았습니다. 골밑 득점 성공. 박진수의 득점입니다. 오, 잡아내는 LG입니다. 김영환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김영환 선수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들어갔습니다만 어렵고 양우섭의 속점 수역점 들어갑니다. 양우섭. 아, 파울로 아쉽네요. 아, 이제 파울이 나왔는데요.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아, 이런 걸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한 번째 야동 들어갔습니다. 양우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여 초. 김도수에게, 김도수의 석점 걸렸습니다. 다시 김명진에게 한 명 제치고, 아, 그냥 슛타임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71대 66. 창원의지의 승리. 지난 1차전은 KT가 승리 거뒀습니다만, 2차전은 창원의지가 승리했습니다.